하루 만에 전국이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요. 오늘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.7도를 기록했습니다.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8도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.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, 대구는 영하 15도로 출발하겠고요.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좀 오르겠습니다. 서울은 영하 5도, 광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. 한파에 이어 폭설과 강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제주 산지에 30cm 이상, 호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. 내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눈 소식이 있는데요. 인천과 서해안에는 10cm 이상,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는 최고 7cm가 예상됩니다. 주 후반 호남과 제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